어떡할 거야? 나 둘 사이에 있기 싫어. 나 감독 만나고선 대기실로 가 있어. 따라갈게. 알았어. 어머니 만나서 CCTV 영상 꼭 챙겨. 응, 기억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할 얘기 있어요. 자경 씨가 인사하잖아. 사람이 왜 그래? 사람이 왜 그래? 내가 할 소리예요. 사람이 왜 그래요? 은희야. 이건 뭐예요?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난 하연이 엄마고 오빠는 하연이 아빠가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이게 엄마 아빠예요? 미안하다. 미안? 어머니도 아세요? 아니, 어머니가 이러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어떤 생각이었는데요? 어떤 생각이면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하고 유린하고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은희야. 두 사람 불륜. 7년 전이라는 기사. 맞아요? 어. 내가 많이 좋아했어. 미안하다. 뭘 할 말이 없다. 왜 결혼했는데요? 왜요? 왜 찾아와서 울고불고 사정했는데요? 왜요? 하윤이 때문에. 네가 안 오면 하윤이를 데려올 수 없으니까. 하윤이는 내 아들이니까. 김자경은 그렇게 사랑하면 그때 살지 왜 나를 끌어들인 건데? 자경은 혹시 그 죽었다던 하윤이 생모가 맞아. 정말 나쁜 놈아! 어떻게 이래? 어떻게 나한테 이래? 너무해. 진짜 너무해. 정말 역겨워. 진심으로 미안하다. 은희야. 뭘 더 해달라고 잡아. 내가 해줄 게 아직도 남았어? 나랑 자경이 그리고 하윤이 셋이 같이 살게 도와줘. 뭐라고? 우리 셋 식구 같이 살게 도와달라고. 하윤이 입양했었던 사실 취소해줘. 네가 하윤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남이 돼야 우리 세 사람이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있어. 하윤이랑 내가 남이 되라고? 절대로 그렇게는 못해.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절대 안 돼. 이문희.